트럭과 트레일러의 만남, 제작비 500만원, 초저렴 집시카의 등장. 내가 직접 카라반을 사기에는 너무 비용이 부담이 많고 정말로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직접 만드는 거예요. 가격 상 좀 하나 만들어줘라. 이거 들었다 놨다. 알았어, 상 만들 거야. 어머머, 이거 올라오는 의자 좀 만들어놔줘. 알았어, 계단 만들어줄게. 아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오케이. 애처가 남편 유영수 씨입니다. 오래전부터 저 사람이 만들어달라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만들어야지. 오, 벌써 이렇게 꾸덕해서 만드는 거야? 이 정도면 이 사람만 뭐 누워서 떡 먹게 하냐? 아세요. 아유, 진짜. 앞으로 갔다 가라고!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분위기를 주도하는 아내 양진남 씨. 자기야, 저 바닷속에 가서 나를 위해서 뭐라도 건져올 수 있어? 두 사람이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중년의 닭살 부부가 뒤늦게 여행길에 올랐습니다. 진짜 여행하지, 이게 뭔 징그럽게. 자꾸 위주로만 저쪽으로 가! 왜 이쪽에 미냐? 미치겠다, 나 자기 때. 하지만 늘 그렇듯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은데요. 과연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을지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.